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많은 이들의 주검이 누워있는 이곳은 어딜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선 마을에 위치한 역사전시관을 찾았다. 사진 속 뒤편에 멀리 보이는 고성은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전쟁과 살육, 배신과 음모, 기적, 그리고 미스터리한 사건까지 파란의 인간사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나는 좋고 나쁜 수많은 이야기거리 가득한 이곳을 찾아가고 있다. 배낭을 짊어진 학생들과 함께 찾은 유래가 깊은 코프성. 허물어진 성터가 고즈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조금은 황량해 보인다. 성의 첫 주인은 12세기 초 정복왕 윌리엄의 아들 헨리 1세. 색슨족의 근거지이자 노르만 양식의 요새였다. 55m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성은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 이후 왕과 귀족 그리고 야심에 찬 여성들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 숱한 싸움과 서로를 수감시키는 해프닝이 되풀이된 곳이다. 전쟁 시에는 군사주둔지, 감옥, 왕족의 거주지, 그리고 어느 가문의 개인 소유물이 되기도 했다. 성 곳곳에 부서진 흔적들은 17세기 영국 시민전쟁의 결과다. 당시 올리버 크롬웰 장군에 대항 성을 지켜낸 한 여인의 스토리는 전설이다. 지난 암흑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는 역사의 베일 속에 묻혀있다. 색슨족의 왕위 경쟁에 의해 젊은 왕이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미스터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금은 천진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한 이곳. 무수한 순례자들은 무너진 성터 앞에서 어떤 감회를 가질까? 프랑스에서 수학여행으로 온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그들을 따라 한때 왕의 감방이기도 한 성의 맨 꼭대기를 가보기로 한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창가에 다다랐다. 문득 수의를 입고 손목이 묶인 채 꼭대기 감방에 갇힌 왕. 좁은 감방 안에서 보았다는 소변 자국이 선명하다. 그는 창가 아래 멀리 보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는 영원할 수 있는가? 흥망성쇠의 역사는 쉼없이 돌고 돈다. 그리고 지나간 자는 말이 없다. 성 아래 사람들의 일상은 오늘도 평온하게 돌아간다. 천년의 역사는 과거일 따름이고 오늘의 시간이 소중하다. 역사 탐방을 기다리는 천진난만한 표정의 어린 학생들은 또 다른 미래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